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송우동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고기가 엄청 잘 나옵니다. 근데 자리를 포인트를 좀 옮겨서 가족들이나 연인들끼리 같이 할수 있는 곳을 포인트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동 방파제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때 어린 아이들은 불편하니까 쉽게 낚시를 할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설악대교 밑인데요. 설악대교가 바다를 끼고 남쪽과 북쪽이 있습니다. 이쪽은 설악대교 남쪽입니다. 지금 우리 팀 친구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낚시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오후 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가족끼리 오셔도 되고 연인끼리 오셔도 되고요. 자, 그동안 우리가 방파제에서 송우동 방파제에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세 마리 잡고 왔습니다. 세 마리 잡고 왔는데 여기 와서 한 30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시야는 좀 작게 나오네요. 저기 방파제에서는 좀 굵은 씨알이 나오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씨알이 작습니다. 자, 낚시는 어디서 하든 물이 있으면 고기는 다 있으니까 어떻게 낚시를 하느냐, 그 방법에 또 있어서 고기가 물과 안 물고 많이 좌우됩니다. 자, 옆에 사장님은 여기에 같이 낚시를 왔다가 만난 분인데 저희 방송을 구독해 주셨네요. 그런 사이 한 마리 잡아 올리셨습니다. 야, 곱배질 하는 걸 영상을 찍게 좀 해봐. 곱배질 해봐. 자, 이렇게 낚시를 아래 위로 살짝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 고기들이 먹이를 착각해서 물게 됩니다. 자, 여기 사장님과 같이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금방 또 물은 것 같습니다. 아, 놓치셨네요. 어? 자, 이렇게 낚시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걸 곱해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고기들이 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1타 2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시면 가족끼리 오셔가지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설악대교 남단 밑입니다. 이렇게 주위가 사람이 드나들 수 아주 좋은 곳으로 가족끼리 오셔도 되고 연인끼리 오셔서 낚시를 즐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어항에 고기는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낚시를 했으면 벌써 채웠는데요. 시원찮은 친구가 해가지고 아직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낚시가 재미가 없어. 잘하시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 이 낚시 말고 저는 다른 데. 이 친구는 지금 방송을 해서 이 곱배질을 하고 있는데 제 낚시가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는 다른 방법으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사이 옆에 사장님도 잡아 올리셨습니다.
그래도 전화 안 하시고 곧바로 찾아오셨네. 네. 저도 여기에만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오징어 난전에만 맨날 있고, 갔다 갔다 여기에만 다니거든요. 아, 우리 저 청호동 방파제에서 네. 낚시하다가 거기 잘 나오더라고요. 아. 잘 나오는데 이제 또 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예, 또 거기를 이렇게 오르내리기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쉽게 낚시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밥을 간간히 뿌려주시고요. 자, 낚시를 들었다 놨다 하면 고기는 알아서 뭡니다. 자, 낚시에 실력이 있든 없든, 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낚시를 하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 고기가 잘 물립니다. 예, 예, 낚시하는 조사님이 안이꼰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습니다. 재미없어. 예, 고기가 잘 올라오는데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낚시는, 예, 낚시 또 나름대로 고기가 잘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낚시 전문가들은 또 예, 어떤 대물을 예, 낚고 싶어하는 예, 그런 충동들이 있어서 예, 이 전어 낚시는 흥미를 못 느끼는가 봅니다. 같이 오시면 애들끼리 가족끼리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 와서 그냥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하시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친구는 지금 지금 입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엄청 불만입니다. 그 배지를 예, 고기가 잘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낚시가 재미없다고 지금 입이 다 빨 나왔습니다. 자, 고기가 워낙 잘 나오니까 예, 방송을 중간중간 끊지 않고 예, 연결해서 예,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그냥 한 편을 영상을 찍고 한 10분 가량 찍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요 바다 요 통로가 예, 청호동 방파제하고 연결된 통로입니다. 예, 연결된 통로이기 때문에 예, 거의 같은 시간대에 같은 어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쪽 바닷가 쪽으로는 좀 예, CR이 좀 크고 예, 이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CR이 작은 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옆에 사장님 물었는데 놓치셨나 보다. 예, 놓치셨나 보네요. 야, 일을 해, 일을. 농땡치지 말고. 아, 일을 해. 아씨, 방송하잖아. 빨리 들락날락 해. 빨리 들었다 놨다 해. 아, 에. 봉급을 안 줬더니 이 낚시꾼이 너무 지금 농땡이를 갑니다. 빨리 들었다 낚시를 야 열심히 들었다 놨다 해. 제 낚싯대를 두 개를 끊어서 저 청동에서 또 이만한 거 올려가지고 아 진짜요? 채다가 야 그날 두 개를 다 풀었죠. 이게 원투 낚싯대인데 나는 사장님들이나 따라다녀야겠다. 아 제대로 보겠네. 낚시하는 것보다 구경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예. 보통은 시즌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100마리씩 잡아요. 와, 그렇게 잘 돼요. 저기 오징어 난전 저 앞에서 저 맨날 네. 저기서 하거든요. 저도 거긴 안 돼요 이 낚시가. 아 이게 와. 아, 두 마리가 1타 2피입니다. 얘네들 제가 보니까는 오늘 처음으로 왔거든요. 수온 차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수온이 좀 내려가서 바닥에서 나오긴 하는데 예. 밑밥의 반응을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 원래는 밑밥을 치면 걸려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알아. 근데 그날 이제 고패질로 하시더라고요.
가까이 나오길래 얘들이 이제 예, 그런 사이 옆에 사장님도 낚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고기가 잘 나옵니다. 예, 낚시하는 방식을 조금만 배우시면 예,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요 낚시하는 방법은 예, 고패질이라고 해서 예, 낚시를 예, 던져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시면 됩니다. 예, 낚시를 멀리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일반 대낚시로 예, 짝대기로 낚싯바늘을 매달아도 예, 가능합니다. 예, 비싼 낚싯대가 아니고 예, 대나무 하나 잘라서 낚싯바늘만 묶어서 이렇게 낚시를 바늘을 끼워서 예, 낚시를 하시면 그래도 예, 고기가 잘 나옵니다. 자, 이상 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